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 인사를 비롯해 중요한 정보기관과 대기업을 도청했다고 기밀 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31일 폭로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감청이 깊고 넓게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성명을 통해 확보한 미국 국가안보국 보고서 5개 가운데서 4개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청 대상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 대신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 관방장관 비서관 등의 정부 인사와 주요 기업의 전화번호 35개를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청 대상에는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등 일본 대형 기업 산하 에너지 분야 회사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포함됐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미국 NSA가 제1차 아베 내각 당시 이미 도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청은 미국과 일본 관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자동차 부품 협상, 기후변화 협상 등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줄리안 어선지 위크리크스 설립자는 미국이 일본에서 도청해온 정보를 영국과 호주,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5개의 눈으로 불리는 미국의 첩보 동맹국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